네, 안녕하세요. 대한공공회사협회 이충정 과장입니다. 오늘 3월달 교육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오늘이 3월 16일이죠. 3월 16일. 그래서 지금 만원특강이 매주 화요일날 도기한 협회장님이 매주 화요일날 만원특강을 해요.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공매죠. 공매 완전 정복으로 1회부터 총 5회까지 돼 있는데, 이번 달은 총 4회고,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이 이제 5회로 이제 마감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2회까지 진행이 됐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주로 다룰 내용은 그 5회인데, 굉장히 그 강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디테일해요. 얼마 정도 어느 정도냐면은, 그 여러분들 그 인증서 발급하시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인증서 발급 그거부터 해갖고 온비드 사이트 보는 법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대표님이 직접 찝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공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우리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와, 진짜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나? 막 이런 정도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근데 공매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일반인들 잘안 보잖아요. 왜냐면 공매 같은 경우는 정보가 경매, 우리 그 키황점 옵션 사이트 아시죠? 그거보다도 훨씬 정보가 많이 없어요.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돼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꺼리는 장소가 공매 그 온비드 사이트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떨어질 게두 번, 두번 떨어질 게세번 이렇게 떨어져서 좋은 물건을 되게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. 매주 화요일에는 대표님의 공매 만화 특강 있고, 공매 완전 정복 총 5회고, 그중에서 이미 내일이 벌써 2회니까 지금 수강 못하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, 요번 주 시작하는 거는 이제 신영석 과장이 부동산 위치도 작성 실습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구글 문서로 그 부동산 위치도를 작성하는데, 이게 이제 좀왜 중요하냐면, 그렇잖아요. 우리가 이제 시세조사할 때 어떤 정보들이, 데이터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이 어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정보들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동산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시세 판단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도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수강하시면 우리 신영석 과장이 아주 천천히 잘 알려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그 다음에 구글 문서 활용 능력이 나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,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. 27일. 27일은 셀프 법인 만들기예요. 사실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법무사한테 일정 소정의 비용을 주면은 그냥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셀프 법인 만드는 그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에요. 그래서 4월 첫째 주 이제 금요일은 만화특강, 이제 제가 하는, 네, 번개같이 나가는 우리 번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번개같이 나가는 임대 TN기법이라고 해서, 저 이충경 과장이 그 상가나 그 빌라 임대 TN 했을 때 그런 개인적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하면은 빨리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,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그 특강입니다. 그래서 이제 3월달 그 교육 일정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고, 스파레즈 33기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법원 경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무 바쁘고, 그 다음에 뭐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고 이런 분들도 꼭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스파레즈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? 바로 화상 교육 아니겠어요? 27기 그 캄보디아에서 경매를 배우신 분도 있고요. 그리고 스파레즈 교육생 중에서, 그리고 최근 29기 은비님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, 그쵸, 홍콩에서 스파레즈 교육을 이수하고, 최근에 그 경매 공부 진짜 40일 만에 그 청주에 있는 공매, 그것도 초보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그 공매로 낙찰받은, 그러니까 한 번에 24건을 받았죠.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진짜 경매 공부로 해갖고 내가 나중에 노후나 불안한 미래를 좀 타파하고 싶고, 노후에 좀 편안하게, 그 다음에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스파레즈, 딴데 가지 마세요. 스파레즈가 정통이잖아요. 그러니까 스파레즈 교육을 꼭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또 3월달 말고 4월달 교육 영상에서, 교육 안내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